안녕하십니까. 백사연자입니다. IT 업계에서 종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할 때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발표자를 도와서 PPT를 대신 넘겨주는 서포트 역할을 했어요.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발표자하고 사인이 안 맞아 빠르게 넘어가거나 이야기를 할 때까지 PPT를 안 넘기고 있을 때가 있어 조금은 난감은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발표자가 직접 쉽고 빠르게 PPT를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능률쑥쑥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요. 택배 박스를 개봉을 닫고, 콧고개에 잘 감싸져 있어요. 그리고 실리콘 케이스고요. 도착한 제품은 바로 엑스포인터의 핑거프리젠터 XSC100F 모델인데요. 일단은 핑거프리젠터의 특징은 바로 조작이 쉬고 간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로 휴대하기도 간편합니다. 연결 방식은 블루투스 방식입니다. 열어보면 일단 핑거 프리젠터의 유저 매뉴얼이 있고요. 자, 구성품은 핑거 프리젠터 본체, 그 다음에 수은 건전지, 이거는 별매품으로 실리콘 케이스예요. 별도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설명서, 아까 설명드렸던 설명서.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사이즈가 작죠? 요 부분이 IR 센서, 블루투스 통신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조작부. 버튼을 두번 누르면 페어링 모드 처음에, 그 다음에 페어링 된 다음에는 한번 터치를 하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두번 딱딱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길게 누르면 블랙 스크린이 뜹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전원이 켜졌을 때 깜빡깜빡거리는 전원 표시 LED예요. 뒷부분을 보면 나사 여러 개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배터리 커버가 있고, 같이 제공되는 수은 건전지를 빼서, 네, 배터리를 연결하는 방법은 배터리 커버를 분리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가 이 건전지에도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이 밑부분이 플러스가 밑부분에 가게 장착을 하고요. 배터리를 여기다가 쏙 넣어주면 배터리 간편하게 연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두번 따닥 누르면 페어링 모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LED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핑거 프리젠터의 별매품으로 제공되는 실리콘 케이스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리와 실리콘 케이스를 꺼내고, 고리는 이렇게 반대로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쏙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작다 보니까 분실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리를 달아놓고 여기다가 뭐좀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달면 잊어버릴 염려가 거의 없어요. PC와 직접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핑거 프리젠터의 가운데 버튼을 두 번, 누르면 페어링 모드로 진입이 되고요. 그리고 PC에서 윈도우 10 기준으로 설정의 장치로 들어가서 블루투스 또는 기타 장치 추가 이 메뉴를 실행을 해주면 대기 중인 블루투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XSC100F라는 모델이 표시가 되고, 요거를 누르면 연결 중으로 표시가 됩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이 되면 디바이스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면서, 블루투스 리스트에 보면 블루투스 리스트에 XSC100F 모델이 표시가 되어 있고, 배터리 잔량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가 지원되는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에서 연결이 가능한데요. 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하나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온라인 학습 매뉴얼을 다운받아 봤는데요. 여기서 슬라이드 모드로 진입을 하고,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쇼 보기 모드로 진입을 했고요. 핑거 프리젠터의 버튼을 한번 누르면 다음 장으로 이동을 하고, 두번 따닥 누르면 이전 장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래서 다음 장 넘기고, 다음 장 넘기고, 두번 누르면 이전 장으로. 다음은 블랙 스크린 모드인데요. 핑거 프리젠터의, 자, 가운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블랙 스크린 모드로 화면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길게 누르면 화면이 다시 켜지고요. 블랙 스크린 모드라서 뭐 프레젠테이션이 끝났거나 아니면 잠시 휴식을 할때롱 스위치로 이렇게 화면을 껐다가 다시 눌러서 화면을 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엑스포인터의 핑거 프레젠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발표나 인터넷 강의 등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능률숙습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백사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